네, 두 번째 뉴스 키워드는요. 바로 코로나 치료제가 되겠습니다. 바이오 리더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델타 변이에도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. 이 치료제는 지난 4일에 경구용 치료 신약으로 미국 특허 출원을 완료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이쪽에서도 오늘 오전에 또 보도가 나왔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좀 급등력을 또 보여주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코로나 치료제 다들 이제 기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사 나오니까 또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2대1리 단독 보도였거든요. 그래서 공교롭게도요? 제가, 네, 공교롭게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바이오 리더스 치료제에 많이 이 델타 변이의 효능을 보였다 이런 뉴스입니다. 이 정부 그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국가 마우스 표현 형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쥐 이제 동물 실험을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. 그런 곳인데 여기서 37개의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을 검사를 했다고 해요. 근데 이 중에서 5개의 후보 물질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효능을 보였는데 나머지 4개는 이 원형에 대해서 최초 중국에서 발견된 그 원형에 대해서 효능을 보였고 이 바이오 리더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후보 물질이 이제 델타 변이에 효능을 보였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바이오 리더스에서 개발한 그 후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토나 청국장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글루탐산에서 이제 좀 이렇게 효능 기반으로 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이게 백신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고 안정성 이슈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이 안정성 이슈가 효능 못지않게 부각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해요. 이런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제 뭐 치료제나 백신을 거부하는 분들이 이제 안정성 문제 때문이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데 이 실험 결과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과 이 약을 투약하는 거랑 전혀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. 이제 뭐 폐염증, 폐부종, 폐렴 관련해서는 전혀 이제 차이가 없었다고 하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이제 확보가 됐다.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 보도를 보면은 뭐 이호영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가 연구 책임자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아마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사실 바이오 리더스 주가도 보면요. 그동안 참 안 좋았어요. 17,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쭉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소식으로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. 오늘 15%, 16% 6% 가깝게도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결국 관건은 이 바이오 리더스에서 개발한 치료제가 시판이 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오늘은 뭐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것이고 이게 사실 임상을 하면 또 돈이 많이 드는데 이 바이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금력이 확보하지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. 다행히 그 사업단 쪽에서 이제 식약처와 이제 좀 조율을 해서 지금 대부분의 비용을 우리가 대겠다.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도와주겠다.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은 그 성재경 그 사업단 단장 겸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지금 이제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치료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중에 하나가 바이오 리더스고 나머지 하나는 대형 제약사라고 하는데 그건 비공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두 개 정도가 지금 정부와 함께 좀 손을 잡으면서 개발을 중에 있다.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. 그래서 따라서 뭐 조건부 허가 등도 되지 않겠냐. 지금 정부가 지금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. 네. 추이를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. 어쨌든 임상주라는 게 참 쉽지 않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접근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바이오 리더스 오늘 9,570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